안녕하세요. 제주송학입니다. 아직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한여름이 온 것처럼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 해수욕장에는 벌써부터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는데요. 이번 여름은 도대체 얼마나 더울지 벌써부터 긴장이 됩니다. 저희 집은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어서 태풍으로 정전만 되지 않는다면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작은 방에 에어컨이 없어서 손님이 오면 더운 날씨를 몸소 체험하면서 잘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름에 손님이 오면 이 에어컨 문제 때문에 항상 미안한 마음이 드는데요. 배관 문제나 실외기 때문에 작은 방에 따로 에어컨을 설치할 수도 없고 뭔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 창문형 에어컨을 찾아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이 소음이 너무 심하다는 말도 있고 설치도 어려울 것 같아서 구매를 고민하다 포기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요즘 나오는 창문형 에어컨은 에너지 효율도 좋고 소음도 거의 없다고 해서 한번 구매를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문형 에어컨은 솔직히 몇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어컨 무게가 꽤 될 텐데 창문에 설치했을 때 혹시라도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부분인데요. 만약 창문에서 떨어진다면 이게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주는 바람도 심하고 태풍도 자주 와서 더 걱정이 되죠. 다음은 소음 문제입니다. 요즘 나오는 제품들은 소음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실외기가 같이 있는 제품인데 조용해졌다는 말이 별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과연 정말 진짜 제대로 시원할까인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일반 에어컨만큼 시원할 것 같지 않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쿠쿠 인수피어 창문형 에어컨인데요. 과연 이 제품이 제가 가진 창문형 에어컨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줄 수 있을까요? 잠깐! 구동 먼저 하고 가시죠. 이것만 꼽으면 끝난 거예요, 고객님. 아, 그럼 꼽으면 끝이에요? 네네. 쿠쿠 인수피어 창문형 에어컨 리뷰를 의뢰받고 가장 걱정됐던 부분은 바로 에어컨 설치였습니다. 설치가 어렵지 설치만 되면 사용하는 건 뭐 전혀 어려울 게 없으니까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설치에 대한 부담은 1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에어컨만 택배로 도착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설치 기사님께서 친절하게 미리 연락을 주셔서 설치 가능한 날짜를 조율할 수 있었고요. 설치도 해주시고 설명도 다 해주셔서 제가 할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쿠쿠는 전국에 100여 개의 대리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제주에서 이렇게 문제없이 설치가 됐다면 다른 지역은 뭐 말할 필요가 없죠. 설치 방법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직접 설치를 해도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은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던 에어컨을 굳이 다시 분리했는데요. 직접 설치를 해봐야 쉬운지 어려운지 알 수 있겠죠. 에어컨과 함께 제공되는 기본 설치 키트만 설치하면 90% 이상은 끝났다고 할 수 있는데요. 기본 설치 키트에는 연장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집 창문 사이즈에 딱 맞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에어컨을 창문 오른쪽에 설치할지 왼쪽에 설치할지 선택을 하면 되는데요. 저는 처음에 오른쪽에 설치했지만 왼쪽에 설치해야 방에서 생활을 할 때 공간을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왼쪽에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본 설치 키트를 창문에 올린 다음 아래쪽 부분을 가장 안쪽 창틀에 끼워주세요. 그 다음에는 연장부를 늘려서 상단 창틀 안쪽에 끼우면 됩니다. 기본 설치 키트가 창문 크기에 잘 맞게 꽂아졌다면 키트를 한쪽 방향으로 밀어줘야 하는데요. 저는 왼쪽으로 밀어주면 되겠죠. 이제 연장된 부분을 제대로 고정해줘야 하는데요. 키트 안쪽을 보면 나사로 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장 브라켓 고정 나사를 이용해서 단단히 고정해주세요.
저는 기본 설치 키트를 설치할 때 나사를 사용해서 창틀에 구멍이 나는 게 아닐까 조금 걱정을 했습니다. 저도 세입자이기 때문에 창틀에 구멍이 생기면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창틀 보호판이 있어서 창틀 보호판을 창틀과 키트 사이에 놓고 나사로 고정해주면 창틀에 어떤 상처도 생기지 않고 키트가 잘 고정됩니다. 너무 다행이죠. 기본 설치 키트가 아주 단단하게 설치가 됐습니다. 에어컨을 설치하기 전에 물받이를 설치해야 하는데요. 홈에 맞춰서 잘 붙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에어컨을 설치하면 되는데요. 에어컨 무게가 좀 있기 때문에 설치할 때 주의해야 하고요. 에어컨 하단 부분을 브라켓 측면 패킹에 밀착이 되도록 해준 다음 상단 부분을 밀면 딸깍 소리가 나면서 에어컨이 고정됩니다. 그리고 상단 부분을 보면 에어컨과 기본 설치 키트를 고정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 고정 나사로 고정하면 설치가 끝납니다. 어려울 게 전혀 없죠. 그리고 에어컨을 사용하기 전에 꼭 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필터 덮개를 열어주는 건데요. 에어컨 오른쪽을 보면 필터 덮개가 있어서 이 부분을 제거하고 에어컨을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덮어주는 게 좋겠죠. 높이가 좀 있는 거실창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높이를 맞출 수 있는 옵션 설치 키트가 필요한데요. 기본 설치 키트에 옵션 설치 키트를 결합해서 설치하면 됩니다. 전자제품은 성능도 중요하지만 우선 예뻐야 하는데요. 쿠쿠 인수피어 창문형 에어컨의 디자인은 합격입니다. 저는 군더더기가 많고 촌스럽게 꾸며진 디자인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이 제품은 아주 깔끔한 느낌이라 참 좋습니다. 창문에 설치해야 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제품 자체가 너무 현란하면 눈이 피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가리기 때문에 조금 답답하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실제로 설치를 해보면 창문을 생각보다 많이 가리지는 않습니다. 뷰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기 때문에 답답한 느낌은 별로 없습니다. 설치된 에어컨은 아주 짱짱합니다. 실수로 에어컨을 민다고 해도 빠지거나 떨어지지 않고요. 작은 틈새까지 차단이 되기 때문에 빗물이 들어올 염려도 없습니다. 에어컨과 프레임이 완벽한 세트인 거죠. 혹시라도 에어컨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고요. 밖에서 쉽게 들어올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을 통해서 도둑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설치 후에도 어느 정도 창문을 열 수 있기 때문에 환기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쿠쿠 인수피어 창문형 에어컨에는 없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설치를 해보니까 에어컨에서 필수라고 할 수 있는 배수관이 따로 보이지 않는데요. 이 제품은 수분을 자연스럽게 증발시키는 자가증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서 배수관이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제품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에너지 효율이 1등급이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에어컨을 조금만 사용해도 전기세 폭탄을 맞아서 아주 더울 때만 에어컨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이 제품은 전기세가 월 19,000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편하게 마음 놓고 에어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 에어컨에서 리모컨은 필수죠. 리모컨도 디자인이 잘 되어 있고요. LED 창이 있어서 현재 에어컨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하게 침대에 누워서 원격으로 에어컨을 작동시킬 수 있죠. 그리고 리모컨이 작아서 잃어버리기 딱 좋다 싶었는데 에어컨 옆에 이렇게 붙여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작은 부분까지 신경 쓰는 센스가 느껴지죠. 이제 소음과 성능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창문형 에어컨이 조용해졌다고는 하지만 실외기가 같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엄청난 소음이 발생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소음이 너무 크면 솔직히 방에서 사용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쿠쿠 인수피어 창문형 에어컨의 소음은 과연 어떨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너무 큰 의심을 했던 걸까요? 생각보다 조용해서 조금 놀랐습니다. 솔직히 아주 조용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제 예상보다는 훨씬 더 조용한 느낌이었는데요. 냉장고에서 느껴지는 소음 정도라고 할까요?
이 정도면 방에서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취침 모드를 켜면 조금 더 조용해지기 때문에 소리에 예민한 분만 아니라면 잘 때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조용하다고 끝인 건 아니죠. 창문에 열심히 설치해 놨는데 조용하기만 하고 시원하지 않으면 이게 더 큰 문제인데요. 15분 정도 사용했을 때 온도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온도가 25.9도인데요. 과연 어느 정도까지 온도가 떨어질까요? 지금 현재 온도가 23도입니다. 그러니까 3도가 떨어진 건데요. 추운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시원하고요. 습도도 같이 떨어져서 쾌적한 느낌이 듭니다. 성능은 아주 훌륭하네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일반 에어컨의 느낌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다를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일반 에어컨의 느낌과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바람이 굉장히 시원하고요. 그리고 제가 더위보다는 추위를 더 타는 편이라 개인적으로 에어컨 바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 제품은 바람이 간접바람의 느낌이랄까요? 직접적으로 내리꽂는 바람이 아니라 참 좋습니다. 제품 설명을 보면 특수 에어홀, 바람날개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 내부를 보면 날개에 작은 구멍이 뚫려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확실히 효과를 발휘하는 것 같은데요. 이 제품은 아기가 있는 집에서도 사용하기 좋을 것 같고요. 잘 때도 은은한 바람의 느낌이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쿠쿠 인스피어 창문형 에어컨에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전원 버튼을 눌러보면 설정 온도와 기능과 관련된 내용들이 표시가 되는데요. 평소에는 이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주 깔끔해 보입니다. 전원 버튼 양쪽에 있는 버튼으로는 온도를 조절하거나 예약 꺼짐과 켜짐 시간 설정을 할 수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운전 모드 변경, 예약 운전, 취침, 바람 세기, 풍향 조절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에는 터보 기능도 있는데요. 터보 기능은 리모컨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운전 모드 변경부터 살펴보면 버튼을 누를 때마다 냉방, 제습, 송풍, 자동 모드로 변경됩니다. 냉방은 가장 일반적인 모드인데요. 에어컨 LED 창에 눈꽃 모양의 아이콘이 표시가 되고요. 원하는 온도와 바람 세기를 조절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온도는 16도에서 32도까지 설정 가능하고 바람 세기는 1단, 2단, 3단, 자동 이렇게 4단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제습 모드에서는 DH 알파벳과 물방울 아이콘이 표시가 되고요. 온도와 바람 세기가 자동 조절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가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보통 날씨가 추워지면 에어컨을 분리해서 보관하게 되는데요. 쿠쿠 인스피어 창문형 에어컨에는 송풍 기능이 있기 때문에 굳이 분리하지 않고 겨울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송풍 모드에서는 바람개비 아이콘이 표시가 되고요. 바람 세기만 조절 가능합니다. 온도 조절과 취침 모드 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동 운전 모드는 AUTO 오토로 표시가 되고 온도는 23도로 설정됩니다. 자동 운전 모드는 자동으로 온도를 맞춰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온도 설정은 안 되고요. 바람 세기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약 설정은 꺼짐 예약과 켜짐 예약 두 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에어컨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는 꺼짐 예약을 설정할 수 있고 정지 상태에서는 켜짐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최소 30분에서 최대 24시간까지 설정이 가능하고요. 시간을 설정하고 3초가 지나면 시계 아이콘이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예약을 취소하고 싶다면 예약 설정 버튼을 두 번 누르면 됩니다. 취침 모드는 냉방, 제습, 자동 운전 모드에서만 선택이 가능하고요. 예약 시간을 따로 설정하지 않으면 8시간 후에 운전이 자동으로 중단됩니다. 표시등은 1분이 지난 후에 완전히 꺼지고요. 취침 모드에서는 상하 조절 날개가 닫히면서 미세움을 통해 부드러운 바람이 나옵니다. 풍향은 좌우, 상하 모두 조절이 가능한데요. 풍향 조절 버튼을 한번 누르면 좌우 날개가 움직이고 버튼을 길게 누르면 상하 날개가 움직입니다. 상하 좌우 풍향 조절을 모두 켜면 시원한 바람이 넓게 퍼져나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터보 운전은 리모컨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기능인데요. 버튼을 누르면 희망 온도가 16도로 맞춰지면서 아주 강력한 냉방 운전이 시작됩니다.
터보 운전으로 온도를 빠르게 낮춘 다음 온도를 다시 조절해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모컨에는 LED 버튼도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누르면 에어컨 조명이 꺼지게 됩니다. 굳이 취침 모드를 선택하지 않아도 조명을 끌 수 있죠. 쿠쿠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밥솥 이미지라 쿠쿠에서 에어컨을 만들었다고 과연 괜찮을까 싶었는데요. 실제 사용을 해보니까 제품이 정말 괜찮습니다. 소음은 어느 정도 있지만 생각보다 별로 크게 느껴지지 않았고요. 성능도 좋아서 23도 정도만 맞춰도 시원한 바람이 빵빵하게 나왔습니다. 에어컨으로서의 기능이 아주 완벽해서 쿠쿠도 내공이 좀 있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창문형 에어컨 구매를 고민하고 있다면 이 제품을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궁금하다면 제주 많은 제주 총각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고맙습니다.